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실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6,419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새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이번 특별조사는 도와 시군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7,700여 명이 참여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긴급지원제도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직권조사를 통해 2,537가구를, 신고를 통해 3,882가구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